지난 금요일이죠. 한인 이민 121주년을 기념해 인천시가 인천과 하와이의 머리말을 딴 인하공원과 한인 이민 선조들이 첫 발을 내디딘 호놀룰루 항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를 기념하는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인천시와 고속문화재단이 미주 한인의 날과 호놀룰루 인천 자매도시 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인하공원과 호놀룰루 항 7번 선창에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 하루 앞서 진행된 이날 제막식은 호놀룰루 시정부와 하와이 주정부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인천 호놀룰루 자매도시 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조형물은 인천과 하와이의 머리말을 딴 인하공원에 설치됐습니다. 제막식을 위해 하와이를 찾은 유정복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설치된 조형물은 마주하는 두 도시의 아름다운 우정, 120년을 넘어 미래로 향한다를 주제로 제작됐다고 밝히고 양 도시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서로 마주보며 지속적인 미래를 기약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이 전했습니다. 조형물은 마주하고 있는 두 도시의 우정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120년 역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호놀룰루 시가 20년 자매도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200년을 향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형물 제막을 계기로 해서 인천과 호놀룰루 그리고 대한민국과 하와이, 나아가서 미국이 더큰 우정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화답에 나선 릭 블랑지아디 호놀룰루 시장은 양 도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오늘과 같은 행사는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랑지아디 시장은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있게 해준 고속문화재단 고서숙 회장과 인천시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It's about simply try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who live in our city. And gestures like this are so meaningful, especially when we're talking about commemorating the 120th anniversary of our Korean community here on Oahu. 같은 날 호놀룰루 항에서는 한인 최초 이민단이 하와이에 도착한 지점을 기념하는 표지식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121년 전인 1903년 1월 13일 한인 최초 이민단이 갤리코를 타고 호놀룰루 항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과 호놀룰루가 함께한 20년을 넘어 함께 빛날 200년을 기대한다며 하와이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뜻깊은 명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표지석 설치에 힘써준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화답에 나선 실비아 룩창 하와이주 부주지사는 호놀룰루 항 7번 선창은 우리 한인들이 처음 도착했던 곳으로 그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표지석 설치까지 힘써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